여기서 옆에 저 두 형제가 축구를 불러줍니다. 좀 박수 좀 한번 쳐주래. 네. KBS도 이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KBS도 정만인의 자료를 갖추고 못하겠는데 우리는 자료를 가졌죠. 아마 KBS가 이걸 끌어가리라 믿습니다. 정지호. 예, 정지호. 우리 장모님이 바이올린을 아시아 전체에서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랬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야금도 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천재적인 기능이 있고 가수 배우 있죠? 돌아가는 삼각집 배우가 누구냐? 바로 조카입니다.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설자 그게 싫어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누나가 어버켰어요. 배우 어머니가. 그래서 바로 엄마야 누나야 강변설자를 그 작곡 실화로 써요. 작곡해서 그가 이래서 나중에 일본 동경유학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방송국을 말하자면 초대 악단장으로 하다가 했습니다. 방탄생활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았던 것이지 8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23년을 계시다가 간암으로 죽어가다가 저를 만나서 간암이 났지. 우리도 좀 쳐줘야 되지. 제 우리 교회 멤버들은 보니까 제가 좋네. 다 강남에서 살고 계세요. 이 시간에 참석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해낼지.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아까 하나님 앞에서 선서된 또 목사님 앞에서 선서된 그것이 헛된 무슨 의례적인 선서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선서였습니다. 여러분 해야죠. 소리 좀 올려줄까? 나는 안 나와도 돼? 이게 카메라 정상 돌리지. 소개한다면 옆에 우리 권사님이 사모님이세요. 앞에 제일 앞에 권사님. 그 뒤에 있는 분은 우리 교회 멤버인데 그 유명한 양석천 변호사. 양석천 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장 16년 하시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일본에 가서 검사가 되셔서 기부하셔서 우리나라 대법원을 법원을 이끌어 가신 그 큰딸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파일을 하는 게 방송에 최초로 이게 공개되는 거예요. 쥐만 하셨지, 그때는. TBC, MBC, KBS 세 초대학교 MS 방송. 그리고 저희 교회 음악이 얼마나 좋았겠는지 상상이 가시죠? 왜? 장로님이 18명의 오케스트라를 주인을 직접 우리 교회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악 수준이 상당히 저희 교회는 높았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고향은 만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주에 가면 석탑교회 알죠? 석탑교회라고 있어요. 석탑교회를 아버지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삼적교회가 돼서 만주에서 여자 목사님이 심었는데 15,000명 교인이 모여요. 네, 석탑교회가.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동생 김광빈 장로님 사랑의 배신자를 작곡해서 이트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복음을 간증하시며 전하면서 살으신 그 우리 장로님의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재능의 신이 오셔서 그 실제로 음악을 할 때도 열흘을 금식을 불도 안 먹고 금식하셔서 테이블을 낼 정도로. 그리고 세상 이 복음송을 하나도 작곡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이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음악을 작곡을 자청곡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찬송을 허물뜨린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복음송을 작곡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 해서 사실 교회 교가 자체도 작곡 조사를 부탁했는데도 겸손하게 안 하셨어요. 이게 신앙인 것 되시기 원하냐? 오늘날 그 복음성이 막 절목절목 돼갖고 엉뚱하게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해산 가시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사, 그것도 천사를 만났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류가 많습니다. 요새 사명이라는 노래를 항상들이 많이 부르는데, 그 사명을 잡고 건 여자는 이단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윈이라는 친구의 여러분들 제자야, 제자. 그래서 그런 노래를 우리가 안 드려야 되는데, 항상들은 그걸 그것도 모르고 사명을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세상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작사한 걸 우리가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명이라든가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도 걔네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교주가 누가 됐느냐? 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그래서 아무나 적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던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런 부분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어디까지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했죠? 예? 예? 예. 다 같이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뭐라? 체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뭐야? 큰 뭘 낳게 한다? 이변을 낳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거든. 그게 아니라 바로 침례는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큰 뭐예요? 이변이란 말입니다. 즉 이변을 낳게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여
그 위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침례를 육체의 역법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침례를 받고도 타락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크게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16장 16절도 읽어봐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받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복음 침례교회 그렇죠? 이번에 사건 난 세로 사건 그렇죠? 구원파 세모 에? 여러분들 이 복음 침례교도 침례 줘요. 뭐라고요? 구원파들도 침례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 침례교를 걸고 침례까지 줘요. 그걸 제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뭘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종물주의 생명이 침례받음으로 부여되는 겁이 되셔.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인 큰 이변을 낳게 돼. 그때부터 침례받고 내가 장사 지내고 내가 죽은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은 지 3년 만에 벌어도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부여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 이 위력과 이 여러분들 이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받고 사도들도 다 받은 거예요. 침례 받았던 사람들이. 근데 가룟 유다가 타락해서 안 했어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타락하는 거 아니야. 타락합니다. 몰몬도 침례를 받아요. 몰몬교도. 근데 그들도 여러분들 생명이신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요셉 스미스를 교주로 두잖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행동하지만 하늘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땅에서 행동해. 이 침례는 행동에 옮기지만 침례로 그러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께서 함께 역사해야 돼요. 옆 사람의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침례가 돼야 되지. 에? 주님도 역사 안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저 복음 침례가 아무리 그들이 침례를 줘봤죠. 아무리 저 여러분들 박옥수가 아무리 침례를 줘봤죠. 아무리 여러분들 구원파들이 침례를 줘봤죠. 아무리 몰몬이 침례를 줘봤죠. 주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침례는 생명과 여러분들 영적인 큰 이변을 낳을래요? 낳을 수가 없는 아리야. 그래서 그들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면 표적과 기사가, 예?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 할리야. 이해가시죠? 근데 주께서 함께 하는 침례냐, 주께서 함께 하지 않는 침례냐가 중요한 거야. 주께서 함께 하지 않는 여러분들 통일교, 거기도 세례 침례 줍니다. 그런 침례는 받으나? 누가 함께 해야 돼? 땅에서는 우리가 그 행위를 장사주님에게서 하고 저 하늘에서는 주께서 함께 할 때. 이해가시면 이와같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행동하지만 하늘에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해야 된다. 이게 침례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정말 있듯이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이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 그의 영역이 나타나는 이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해가시면 그게 함께 안 하느냐 하느냐 벌써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침례받아서 아무리 침례받아도 여러분들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말로만 하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께서 함께하니까 그 단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좀 알려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예수 증거한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아세요? 다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인 줄 아세요? 아니란 말이야. 나 예수 그래서 인자를 말로 고역해서 사심을 어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은 세 방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요. 그 다음이란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늘 보좌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 믿으셔. 그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뭐 지금 재림론을 증거하는 사람들 봐봐요. 지금 막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매일 해야 안 해요? 에? 매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로는 하고 뭐 바코드가 어떠니 베리칩이 어떠니 뭐 666이 어떠니 Y2K가 어떠니 이런 것을 전혀 그들이 표적이 따르냐 안 따라요. 말은 잘하죠. 뭘로 하나님이 함께 오는 걸 그들에게 보증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이적, 기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그것도 뭐예요? 확 김영삼 대통령 화실인데 우리는 확실히 증가하려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먹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잘 깨닫는 여러분들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일하고 계셔. 그리고 그 영적 영역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기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감사할 사람아 그분이 하늘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나는 땅에서 그렇죠 주님이 지시한 그 침례를 우리는 그저 행동이 옮기지만 하늘에서는 그분이 함께한다. 제발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명령을 정말 준수하는 곳에는 그의 영이 함께한다 이거야. 한번 여러분들 6장 요한복음 6장 6장 63절 내 신호가 없어요 모니터에. 손 빠졌나봐요. 자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주장하는 건 여러분들 육은 무익한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져요. 이 내 혼도요 그렇죠? 내 혼도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져봐요 그러다가 70만만 넘으면 이상한 소리 치매가 와요. 그래서 이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 혼적 수준 인격은요 여러분들 소멸되는 거야. 또 육신도 이게 소모품이에요. 소멸되는 거야.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영은 날 살리는 것은 영 주님이 살리는 건 영인 거예요. 혼이 아니고 뭐예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인 무익하다 이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주몰주의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야. 이 동시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도
근데 잘 해주시겠지만 정말 이런 내용들은 영적인 문제는 정말 섬세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통역을 해줄 때 귀한 종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언약이 없었으므로 여러분들 물로만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정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이켜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그냥 물로 침례만 요단강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받는 이 여러분들 이 침례는 바로 주님께서 저 하늘 부활승천에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에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그걸 행하실 때 우리에게 영을 살리고 할리야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때 침례 요한 때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승천에서 여러분들 하늘 보좌에서 함께 우리가 그 침례 행동에 옮겨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함께 역사해서 여러분들 함께 역사하는 건 뭐냐? 우리 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우리에게 조물주의 생명을 부유하는 일을 하는 것 믿으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깨달을 사람 마음에 깨달을 사람 마음에 오늘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안 왔으면 후회할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여기 오고 싶어도 비행기석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뭐 서울서에 뭐 대한민국 땅에서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는 오직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점점 오실 때 정말 그를 구원하는 직분으로 여러분들 직분 직분이 있으므로 예수께 여러분들 침례를 여러분들 정말 주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이때 하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친히 성령을 여러분들 주셨을 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봐봐자 하늘에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지금 있듯이 여러분들 직접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 하늘에서. 자 한번 봐요. 자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자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던 걸 보시느니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안 들렸어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합니다. 음성을 들려줘 할리야. 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믿으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하늘에서 함께하는 거야. 우리는 그 이 땅에서 이걸 행동행을 짓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킨 다음에 안수를 탁 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면서 성령이 위에서 임한다 이거 할래야.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 이런 표적이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 표적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에? 그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로 그냥 행사로 받는 거와 에?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와 다른 거 믿으시오. 그 의식관이건 달라요. 이런 내용들을 예수 재림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바로 이러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정말 이거 역사를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허락하신 겁니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의지하여 순종하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다 신하여 신뢰하게 될 때 정말 될 때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여러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후 거기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낸 겁니다. 이해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걸 믿으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받은 이 침례는 여러분들 이 정말 이상 뭐라고요? 이상과 같은 여러분들 믿음을 정말 가지고 예수의 공로를 모두 신뢰한다는 뜻이며 이때 하나님께서도 침례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마. 그러니까 성령을 부정하면요 아무리 예수 인정해야 금세와 내세에서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금세와 내세에서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침례 그런 애들은 성령을 거역해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생명을 거역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을. 영이 죽은 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함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자기에게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잘 이수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물로 이 정말 침례를 주는 자는 침례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자는 침례자다. 그게 누구야? 목사.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기름 본 종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 침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바른 크리스찬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여러분들 세례식이나 세례식으로 하면 누굴 여러분들 그래서 당회장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당회법이 있는 이유가 당회장 전도사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에 속한 당회장이 가서 전도사들에게 나도 7년 동안 당회장이 나와서 여러분들 사례를 여러분들 세례 주고 그 침례 주고 성찬식을 집행 그러면 그분이 주일날 오야 되잖아요. 자기 그런 게 당회장이에요. 자기 교회 비워놓고 와서 이 일을 한다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그래서 그게 그걸 갖다가 당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침례기 그러면서 이해를 보도는 거. 무슨 당회장이 뭐냐고. 이해가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침례를 못하는 전도사. 에? 침례를 대신해준 목사님이 노예에 속해서 그 노예에서 지정을 해줘서 이 사람 당해.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다 여러분들 3년 6개월을 단독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강독권에서 4년을 목회를 해야 아무리 신학교를 졸업했어도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가시면 그래서 그 당회장한테 교육을 4년 동안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목회가 하자 없이 여러분들 했는데 오늘날은 그것도 저것도 그냥 갔다가 돈만 30만 원, 100만 원 주면 300만 원 내 해서 주면 그냥 안수해버려. 여자 목사가 4만 명이 생겨버렸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깨닫잖아요. 우린 커져주잖아. 가서 사양만 하라. 그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알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서 여기서 침례를 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라. 알려. 그건 누구? 오직 주의 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 병신돈 죽었다나 깨라도 뭐. 그래서 양을 제대로 칠래야? 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목동이 그들은 들여주고 그냥 양에 불과한 거예요. 목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양들을 7만 원 푸는 푸른초장 큰 목장장 되시는 그 목동의 음성 여러분들 큰 목장장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서 그 목동이 여러분들 양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이게 가장 뭐냐면 이 침례식과 여러분 뭐가요? 여러분들 성찬식과 그 다음에 축도는 주의령의 권한인 겁니다. 이 가치를 좀 알 사람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 목사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 마음에 우리 전도사님들 좀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 감사할 사람 마음에 그런 침례권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고 가문의 영광이야. 그걸 가치도 모르고 말입니다. 헌신장 마냥 버리고 말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타라. 병신도로 가면 어떻습니까? 대기 병신도가 여러분들 정말 양을 치기 위해서
침례를 줍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까? 자수를 들어서 장수를 명하고 우수를 들어서 부귀와 영화를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걸쳐야 되는 겁이 되셔. 조직적으로 성경을 알고 이 염려 성경 66과 전문가가 됐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침례권을 주어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게 하는 겁이 되시오. 아무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다고 했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이거야. 진짜가 가짜가 뭔지를 첫날 확인할 줄 알아야 돼. 대단한 여러분들 되시거라. 이해가세요? 우리는 진리를 사고 파는 교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거저봐서 거저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돈 주고 진리를 사고 파는 사람들 되면 되겠어요? 이거 정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 하늘에서 이 침례자들인데 이때 하늘에서 성령을 주시는 이는 바로 여러분들 주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침례자가 침례할 때 하늘에서 성령을 주시는 분은 주님 예수님이란 말이야. 누구에게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이런 법칙을 알아.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봐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좌에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 주려고 아버지께 구해서.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저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 다음에 14장 26절 또 여러분들 여기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하늘로 가셨느냐 그분이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누구에게 구해서? 곧 아버지께. 다시 들어줘요 아버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렇죠 여러분. 누구께로 와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주는 겁이 되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건 하늘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하늘에서 정하고 여러분들 이루는 건 땅에서요. 그래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늘에서 뜻을 정하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래요. 그런 일을 지금 쉬지도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아버지 믿고 할 것이고 나 초소를 내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다 이루면 너희를 데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초소를 만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바로 그 우리를 데려올 때까지는 계속 뭐야 아버지께 구해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 구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 믿으셔.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바로 침례자에게만이 물로 침례를 밟고 있는 것이 정말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 침례 줄 때는 하늘에서 역사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부터 하늘에서 역사하는 거야. 이해가시마. 그다가 이제 침례를 한동안 안 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오는 건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성천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그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을 정한 것과 땅에서 이루는 일을 한다. 깨달으라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재림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런 논문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논문 쓰면 대박 맞는 거야. 이거 직접 썼잖아요? 대박이야, 대박. 왜 그런 논문을 못 써요? 엉뚱한 거 쓰고 말입니다.
제자다, 제자가 되려면, 어? 여러분들, 어? 예수님 보라서 나하는 일도 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했죠. 나하는 일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 비로소 내 참 제자가 된다. 두, 제자의 길도 두 종류야. 이해가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눈물하나 못 써낸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 그건 제자가 아니지. 여기서 눈물이 나와야 된다 이 할리야. 이해가세요? 이걸 지금 눈물 지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이를 여러분들 침례하는 자는 땅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때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로 침례를 따로 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여러분들 성 어? 뭐요? 성령을 받기 위한 여러분들 기도를 각각 어? 여러분들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성령 에? 성령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동시에 침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봐봐요. 한번 봐서 마태복음 3장 11절 여러분들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동시에 침례를 받아요. 11절 마태복음 3장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므로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따라 성령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너에게 주리라.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침례와는 물로 그냥 끝나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은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고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요? 불로 세례를 줘서 여러분들 영원 영벌하겠다 이게 예수님인 거야. 깨달으라. 차원이 달라야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부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제 이 침례를 주는데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뭐가 내려와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놀래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더라.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가 수위를 더 있게 하기를 정하니라. 아, 왜 아멘이 없어? 이해가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임해요? 예수님이 부에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 전개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육체를 위한 여러분들 예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동시에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100% 우리는 말씀을 신뢰할 사람 아멘. 손톱만큼도 의심 안 할 사람 아멘. 쉽게 뭘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느냐? 주님이 하늘에서 나와 함께하는 거 믿으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말씀 믿고 순종만 하면 하늘에서 함께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다. 이번 부흥에도 한 사람도 안 오대. 그래 우리끼리만 했네. 근데 이번에 홍기장 본 사람들 있거든. 다 죽어가는 암병 환자들이 와서 지금 살고 있거든. 아, 왜 아멘이야? 근데 왜 텔레비 봤나? 이거 보고 안 온 사람 손도 자수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배울 때 겸손히 배워야 돼요. 4년만 제대로 따라다니라고 했죠. 예수님도 3년 6개월에 제자들이, 그렇죠? 제대로 따라다니니까 성령 받고 나서 제대로 4년서부터, 이제 4년 후서부터는 그들이 부시온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도 신학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밤낮 없이 데리고 다녔어. 왜 아멘?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야? 그런 과정을 걸친 70인과 여러분들 12제자와 11제자와 하나 또 빠띠아까지 12제자와 여러분들 그 여인네들 그렇죠? 120문도가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했고 최초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베베 그들을 지배한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성령이 왔잖아요. 방언을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별이 따른다고 예언하고 갔는데 진짜 방언을 그 성령이 오니까 말하더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봐봐요. 그래서 최초에 그들이 경험을 한다 이거야.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홀연히 불의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된 내 이름으로 한번 봐봐요. 그 예언을 하셨는데 분명히 예언을 하고 승천을 했는데 한번 봐봐요. 자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며 새 방언을 말하다니까 와서 방언했어 안 했어요? 누가 말했어? 성령에? 한번 따봐요. 14절 다시 읽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자 1장 4절 시작. 사도행전 2장 아이고 왜 1장 4절 내가 잘못했구만. 용서해 주세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2장 4절 봐요. 성령이 말하기심을 다른 방언을 시작하잖아. 성령이 왔다는 증거 겁이 되셔. 승천하기 직전에 믿는 자기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그 하늘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 제자들 순종을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하니까 열흘 만에 성령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더라 이거야. 그 성령을 그들이 제목 120문도 가요. 그때부터 이러면 성령에서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아유 우리 거는 자막도 너무 좋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 문순홍 목사님이 아주 저 자막기를 사줘가지고 이게 딴 데는 쬐그만 깨나가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크게 안에 아주 할머니들 보기 좋고서 아주 할머니들 보기 그거 딴 데는 직관스럽게 밑에다가 쬐가 띠띠띠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확 접어요. 이게 컴퓨터가 그만큼 빨리 그건 구닥다리야.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20년, 30년 전 얘기야. 지금은 그냥 확 보라 이거죠. 방송도요. 지금 디지털 방송이요. 저 아날로그 방송. 이걸 할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보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이제 세계는 30분이면 다 날아다닌다. 거짓말 같아. 올가을에 드디어 우주선을 멕시코에다 관제탑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비행기를 만드는 리차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을 대고 여섯 가족이 최초로 9월 달에 이제 떠서 우주비행을 합니다. 근데 한 700명이 신청했는데 얼마냐면 2억 1000만 원씩 한 사람이 가는데 그 700명이 이미 신청이 나왔어요. 한번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 회장이 오늘 뭘 발표했느냐 오늘 여러분들 정확히 발표했죠. 이제 초음속기 비행기를 뭘 만들었느냐? 응?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돼. 최음석이 3만 킬로로 달려. 뉴욕에서 도쿄까지 1시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3만 킬로 달려서, 그래서 바 중간에 뛰면 다 비행기로 30분 40분 안에 다 전 세계를 날아가게 돼. 그걸 실용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한번 뭐 귀엽다 한번 이따가 들어줄게요. 내가 오늘 신문에 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요,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졌어. 30분이면 다 전 세계를 날아다녀. 언제 실용하느냐? 내년에. 왜? 내년서부터 띄운다, 이거야. 올해는 뭘 띄워? 우주선을 띄우는 거고요. 관광 우주선을 띄우는 거. 이건요, 금방 실용화됩니다. 비행기가 나온 지 80년 만에 세계 수백만 대가 떴어. 에? 이거요. 이거 1~20년이면요 그냥 세계 그냥 하늘에 새까맣게 뜹니다. 어휴, 저거 벌써 정부 입수했잖아. 저거 타고 다니는 걸 니가. 저게 마 3만 킬로로 달려. 오늘 아신문에 나왔지. 그러면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면요, 그정 30분 만에 날아다니면서다 여기서 동경 가서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자, 파리 가서 점심 먹고 자, 저기가 뉴욕 가서 막 무슨 소린지 모르네. 왜? 내년서부터 떠요. 내년서. 올해는 이미 우주선이 떠고.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사는 이게 뭐 좀 참 이게 그냥 밥이나 세상 말로 밥이나 처먹고 살라고. 뭐 떠라고 있는 외경에 뭐라고 언제라요? 따라합니다. 외경에 베드로 사도는 별들의 전쟁이 시작되면 내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아라. 파코도가 아니라 그걸요 뺐어요. 천주교가 있는 못된 놈들이. 따라합니다. 우주선이 출현하고 별들의 전쟁, 우주의 이 대기권에 벗어나서 전쟁이 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줄 알아라. 여러분들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미야 같은 거 불병거 미사일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부담되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우주선이 출현한다. 우주에서 전쟁한다. 대기권 안에서 전쟁을 한다. 대기권이 안에서 지금 전쟁을 했지만 이제 어디요? 대기권 벗어나서 별들의 전쟁이 시작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돼가고 있어요. 이해가시면 땅의 것을 얘기하는 인생들이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 잉카문 역에 가면은 옛날에 노왕수전에 우주선이 뜬 그림이 벽화가 쫙 그래. 지하철이 다니고 그때도 우주선이 떴던 거야. 그래서 싹 그래 쓸어버린 거야. 이제는요 또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 믿으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거는 우리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앞으로 뭘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부여하고 성령을 부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대가 생기면 우리는 방어해야 돼 안 방어해야 돼? 야,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이고, 떨어지면 저 세월이 잡으면 빨리 떨어지면 죽으면 어떡해? 이런 죽을, 왜 죽을 걸 걱정해? 참나. 왜 죽어? 지금 처음에 비행기 만들 때 딱 떨어져 죽을 줄 알았죠? 나의 경계가 만들었을 때는 막 몇 번 떨어졌잖아, 나의 경계가. 발전되고 발전돼서 지금은요. 이렇게 우주까지 벗어나더니 이제는 우주의 반대로 관광을 가고 정말 이제 3만 킬로, 여러분들 3만 킬로 달리는 비행기가 있어요. 지금 최고 빨리 1100킬로야. 747 비행기가 1100킬로를 달리는 거야. 어디에 떠가지고 여러분들 11킬로 전방에 떠서 날아가지만 지금은 이건요 초음속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그냥 3만 공이 야구공이 100킬로인데 그렇지 150킬로인데
그거 몇 수? 3만 키로? 슉! 이럽니다. 장난이 아니야. 3만 키로라고 생각해봐요. 뭐 요새 노래 스케이트 이렇게 다 올라 타봤죠? 그거 80km야! 소리치고 난리네. 근데 이건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빠를수록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비행기도 지금 1100km를 뛰는데 그냥 떠 있는 것 같죠? 이러면 그 1100km를 날리는 거, 1100km. 근데 이것은요, 3만 km를 날려, 3만 km. 왜? 재림을 준비는 우리는 아래에 대하려. 그래서 저걸 타고 다니면서 앞으로 이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할 사람아 하면 여기서 꽤 탈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능력이 나타나야 타지 그걸. 나이가 먹어서도 다 타지. 여기 있는 사람은 탈이라 믿습니다. 왜? 다 능력자들이니까. 그래서 이건 정보도 지금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줘야 돼. 정말 이 말씀처럼 육체를 여러분들 위한 예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동시에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100%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물과 성령으로 정말 하심과 같이 여러분들 육으로만 보이는 일과 동시에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함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답니다. 성령께서도 동시에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도하듯이 아니면 하늘에서도 함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 믿으시거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돼. 떨어졌다고 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시작.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리키게 하느라 벌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가 이 세상 항상 함께 하랴. 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한다. 떨어진다고 했어. 지금 그분이 하늘 보좌에 이 아까 얘기했고 뭐 마? 여러분 마로 초음속으로 3만 킬로 다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얼마만큼 먼 거리가 있냐. 신들이 하늘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데가 어디냐면요 이 빛의 속도 알죠? 빛이 번쩍하면 번개치면 지구를 일곱 받고 반월 도는 속도로 여러분들 이윤 안에서 신들이 하늘까지 가려면 800억 광년을 갈 거리에 그 이름도 주님 보좌 있는 거야. 근데 그 먼 거리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거 믿으시고 이해가세요? 한 번도 그분이 떨어진 적이 없어. 항상 나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항상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떨어졌어도 우리 애들은 나하고 떨어졌어도 그분은 한 번도 아, 왜 아멘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항상 함께 왜 아멘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없고 해도 저는 눈썹 하나 갖다 갖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따라합니다. 항상 함께한다. 그 먼 거리에 계시지만 함께한다는 거 이걸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를 그분은 살릴 수 있다. 병든 자도 살 수 있다. 소경도 띄울 수 있다. 안진병도 일으킬 수 있다. 뇌성마비도 펴줄 수 있다. 절뚝발이도 걷게 할 수 있다. 짧은 다리도 길게 할 수 있다.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것도 언제? 알기도 잘하네.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놀랍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에 대해 재미나 안 재미나요?
이건 수준 있는 대립론이야. 나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게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깨달으라 마음에 이런 일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해준 거예요. 자식을 떼버린 분이 아니에요. 떼내버린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하시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셔라요. 근데 그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언제까지 함께 한다겠어요? 항상. 그 다음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 저는 그분하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성령 받은 이후에, 그날 이후로. 그래서 세상이 무섭질 않아요. 병이 두렵질 않아. 가난이 두렵질 않아. 죄가 두렵질 않아요. 왜? 해결하면 되니까. 이해가세요? 왜 그분이 저주와 가난과 질고를 다 짊어진 걸 믿으셔요? 이미 우리를 영원히 잘되고 범죄치가 강건하게 해놓았어요. 담대하세요. 죄 앞에 담대하세요. 가난 앞에 담대하세요. 질고 앞에 담대하세요. 왜? 그분이 이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저 보좌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분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후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도 함께 받게 해주겠다 이거야. 고난을 안 받고 영광만 받으려고는 이 불쌍한 인생들 얼마나 많아. 주의종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에 고난을 동참하겠다는 게 주의종인 거야. 할렐루야.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시험,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저는요, 오늘 지금 2주 동안 연속, 오늘도 일주일 내내 지금 주일날 밤까지 또 어딜 구미로 이동해서 계속 강의해가잖아. 엑스코고 와서도 하루도 그 쉬지 않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로 함께하는 거 믿으시오. 도저히 함께 계셔요. 내가 그분의 자녀잖아. 그리스도 후사잖아요. 그럼 후사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고난을 받겠지만, 저 새해로 아들 딸 빠져 죽은 사람들은 막 그 지금 나 내가 막 고난을 동참한다. 왜 그럼 건지러 안 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다 가식인 거야. 인간들은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바다에 위험을 치고 가든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가는 가서 건져내지.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죽어갈 때 주님은 직접 말씀육신 성육신이 우리를 건지러 와서 할래요. 이 땅에 이 더러운 장소에 와서요. 마귀가 들질대고 더러운 냄새나는 장소에 와서 하늘나라에서 이게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랑 큰 사랑인 거 믿으셔. 아무리 울고 그래 그들이 뭐합니까. 오길 거 가서 하나는 건지는 사람 없대. 옛날에 저 해수욕장에 내가 있었는데요. 아주 애가 하나 후덕후덕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건져 이러고 있네. 근데 엄마는 거기가 막 병이 몇 개가 깨져 있었어요. 그 맨발 애가 빠져 죽는 걸 막 엄마 살려달라고 아빠 살려달라고 하니까 막 여기가 벗어가지고 말이면 피가 질질질질 나는데도 그 아픔이 왜 애가 빠져 죽는. 근데 이 남자들 나쁜 놈들이야. 안 들어가! 아빠라는 새끼가. 그리고, 아이고, 경찰 불러. 엄마는 막 그 병을 밟고 깨들어가서 애를 허우적 결혼을 해가 죽었어요. 엄마와 같이 죽었어요. 남자는 살아가지고, 경찰 왔는데, 왜 이거 여기 있는지 죽었어요? 나쁜 놈 같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 아우성초야 인간들은 이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이, 아가페 사랑과, 게임도 안 된다는 이 모속의 사랑. 아니야. 조금 슬퍼다가 울다가 마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큰, 왜냐면 독생자까지 아끼서 몸짓이 틀려서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를 다시 낳은 걸 믿으시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 이거예요. 제대로 알잔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가세요? 그분이 부활승천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보좌에서 나와 항상 함께한다. 할렐루야. 1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역사를 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역사를 안 하죠. 정말 깨닫는 역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 그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았으면 우리는 후사라면 당연히 자식이 고난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당당히 받아야 되는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 없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 주의 종의 길인 거야. 근데 함부로 눈물 없이 여러분들 이 고난 없이 못 가는 길을 퍽 뛰어들어가지고 뭐 잘 되겠지, 아, 잘 먹고 잘 좋으신 하나님이겠지, 그건 평신도 생각이지. 목동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게 목동이야. 이해가세요? 대통령도 다 책임 안 져요. 근데 목동은 100%를 책임져요. 이리로부터 지켜야 돼. 저 염소로부터 지켜야 돼, 양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저 원수막의 계계를 이겨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야. 신랄한 영적 전투로 해야 된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싸워야 된단 말이야. 보이는 세계 누군 못 싸우겠어. 안 보이는 세계와 싸워야 되는 게 영적인 사람인 거 믿으시오. 그들 사람 마음에. 근데 이번에 이제 봄바람 다들 그치고 잘 많이 오노문 그리 오노라. 봄바람 이제 여름 들어오니까 가을바람 남자들이 이제 안 오르게 생겨서 봄바람 나가고 하나도 안 오더니 이제 꾸야꾸야 그 오노마.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을 메시지를 잘 드려야 돼. 저는 이 교회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 봐봐요. 정말 성령은 정확한 분이 할리야 일을 하시거든요. 인간이 믿거나 말거나, 떨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불순종하거나 말거나, 그분 그저 일방적으로 하실 분이에요. 자기가 지시하고 순종만 하면 역사한다.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신다. 깨닫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떤 신자가 침례받 교회하여 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동시에 하늘에서도 그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에 함께 역사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람 하나가 침례받으러 들어가냐는 물로 가로로, 그러면 주님도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셔. 함께하는 거 믿으시오. 이해가세요? 뭘라고 준비하고 계셔? 그 죽은 영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조물주에 생명을 부여하고 성령을 그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주님이 준비해야 하네. 안 오시는 거야. 이 모든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일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밖에 있을 때 정말 뭐요? 에? 익힌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육체의 예법을 여러분들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어. 하늘에서 다 떨어진 것처럼 뭐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